안녕하세요. 지금부터 노약자의 문 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한 방법을 비롯해 엘리베이터를 안전하게 타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계기판을 잘 확인하고 고장 혹은 점검 중 표시가 붙은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도록 합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를 때는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의 버튼을 눌러야 합니다. 올라가려면 올라가는 방향의 버튼을 누르고 내려가고자 하면 내려가는 방향의 버튼을 눌러야 해요. 노약자는 걷는 속도가 느린 경우가 많아서 엘리베이터를 타다가 문이 닫혀서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타고 있는 중간에 문이 닫히지 않도록 엘리베이터가 가고 있는 방향의 버튼을 한 번 더 누르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주시길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람들도 노약자가 엘리베이터를 타기 직전에 열림 버튼을 눌러주면 문에 부딪히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거예요.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엘리베이터의 닫힌 버튼과 열림 버튼을 잘 확인하고 눌러야 합니다. 실수로 사람이 타는 도중에 닫힌 버튼을 눌러 부딪히는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엘리베이터 문 부딪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등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노약자를 포함해 우리 모두 안전하게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도록 합시다.